딸을 위한 친정어머니의 모정은 다음날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광민성 횡보현. 아, 글쎄, 직행으로 오면 집에서 2시간 거리라지 뭡니까? 에휴, 그래도 이왕 나선 길 구경이나 잘하고 가야죠. 소수부족이 사는 이 마을엔 자수를 놓는 장인들이 산다네요. 물! 물 어디 있어요, 물? 화부암. 어디 있어요? 타향살이 소름이 이런 건가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이 듭니다. 그럼 될까? 먹으면 안 돼? 이거 마시면 안 되냐고. 엄두나야? 먹으란 건지 말라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있어야지요. 꼭 참고 술을 배워봅니다. 너희냐 저 룽송이네나이 룽이네 뭐다 하냐 내 먹힘다 하냐. 아, 그대로 놔두셔. 그럼 내 먹이 끼리 그대로 놔둬. 그럼 와이 내래 아 놔둬 공부 아이도이 좋은겨나 포도지 두개 찔렀는데 왜 빼라고 그래. 니래니까 마가 성래 마가 린 감성래 마가 린 마가 성래 조래 린 남자이 린냐 마갈린, 무엇인지 마갈린지 알아, 내가? 응. 매번 저 겨울에 니들이 샘을 겨나노, 내 앞. 좋게 가르쳐 주셔야 되죠. 소리가 안 되지. 대우리. 대우리? 대우리, 내 노래, 그래? 좋아요. 대우리. 대우리? 대, 너 뭐 까고 그래? 잘 됐어. 너 매, 내 롱, 너. 잘 됐지? 나이, 나이. 잠냐? 아, 나네. 네. 끄고 연, 샤. 아이, 어디로 손끝 야무지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오여사인데 말이 통해야 면장을 하지요. 말만 통해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잘할 것 같아. 근데 말도 안 통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신경을 여기다 저기다 쓰이다 보니까 아무 얘기가 잘 안 돼. 성대 내 룽바자이 들렸는데 성대 성대 바짝 신경을 썼더니 피곤이 몰려옵니다. 안 써도 내 수단은 끝나질 않는군요. 알고 보면 정겨운 사람들이죠. 그저 모르니까 어색하고 다르니까 힘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막상 찬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우리 내가 배워보니까 나도 배워보니까 엄청 힘들었고 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아. 윤주야, 동서 만나러 안 가? 너 어디 아프고 머리 아픈 거야? 머리 아픈 거 아닌데 먹고 조금 치가 더. 넌 병원 갔다 와. 엄마 혼자 갈 테니까. 커피숍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 어떻게 가냐고 물어야지. 나들이 다녀온 어머니는 며느리가 한결 애틋합니다.
오늘은 막내 며느리감을 만나기로 한 날이죠. 안녕하세요. 젖도이 호이 한자고 젖도 며느리가 같이 나서면 좋았겠지만 오요사도 조금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처음 찍어든 며느리감이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절차가 복잡해 1년 가까이 걸린다네요. 베트남에 왔으니 예비 며느리를 안 만날 수가 있나요? 아,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로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아휴, 베트남 며느리가 하나도 아니고 셋. 대단한 인연이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 예비 며느리는 20살 아가씨 희엔입니다. 애기손 같아, 애기손. 예쁘네? 예뻐?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엄마 건강하지? 막상 만나게 할 말이 없네. 애도 일단 똑같이 애도 와서 한국에 와서 사는 거 굉장히 갖다 버려요. 새삼 큰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던 세월이 생각납니다. 왜? 어떻게 오는 거야? 어떻게 왔어? 엄마 걱정해요, 하니. 응, 그랬어? 잘 왔어. 그래, 둘이 만나서 말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어. 왜요? 몸은 괜찮아? 네. 몸은 괜찮아. 조금 더. 다행이야. 엄마 본 느낌이 어떠는가 물어봐. 서은을 보는 건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아, 서은 엄마 같다는. 엄마 같아? 고마워. 한국 빨리 오고 싶지 않아? 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남편도 보고 싶을 거야. 아, 정해, 형님, 엄마? 공개 반갑고 좋네.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까지 와서 만나볼 줄은 몰랐지. 여행의 마지막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베트남을 보여주겠답니다. 며느리의 오토바이가 바람을 가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남자 못지않게 당차고 생활력도 강하다는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알지요?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세계적인 절경 하롱베이 바다가 펼쳐집니다. 베트남의 가장 멋진 바다에서 고부가 속마음을 나눕니다. 네, 첫 며느리를 했어. 엄마가 지금 바라는 게 있어. 아래 동서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 돌면서 서로서로 도움해서 엄마와 동서의 사이를 계속 잘 이야기도 잘 해주고 막내가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베트남 동서가 둘, 윤주 씨도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엄마한테 그냥 바라고 싶은 게 뭐야? 엄마,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믿음하고 무슨서 다만 하고 그냥 너무 건강만 하지 마. 딴처럼 엄마처럼 성경해줘. 이렇게 좋아 죽겠어요. 딸처럼 무조건 믿어주실 거죠? 윤주야, 우리 니야 맏며느리로서 동서들하고도 두터운 정을 싸고 엄마하고도 두터운 정을 쌌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간 쌓은 정만 해도 만리장성이지요. 정에 약한 오여사 또 눈물입니다. 어머니, 제가 믿음져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잘 살아하고 행복 살아요. 고마워. 상대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고부의 뜨거운 열전도 안녕입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사위가 선물을 보냈나 봅니다. 엄마 내가 나오고 먹을 아니 나. 요리를 안 하는 친정어머니는 냉장고를 안방에 놓고 싶어 합니다.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신다나요? 또 열 받은 사람 또 또이 과 또이는 둘락. 엄마. 눈 깜짝할 새 일주일이 지났네요. 내일이면 딸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 나 오늘 돌아오래. 오늘 돌아가지. 엉망이죠? 어쩝니까? 외할아버지는 손주와 정이 듬뿍 들었는데요. 왜 자오라? 몇 건나만 뭐 정나만 맹쾌하지. 이 두배. 맨날 너 이제 빨리 매야. 뭐야, 이제? 뭐야? 맞아, 맞아. 뭐야, 나야? 뭐야, 되냐? 뭐냐 우리도 근데 이래 야 너는 누가 매일 남겨야겠다고 며칠 와 있는 동안 반가웠지만 이런 딸을 보내려니 더 아립니다. 그건 비긴데 이 방 나만 이 거야. 이거 어디야? 딸을 멀리 시집 보내고 하룬돌 잊었을까요? 그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살자 어머니는 다짐해 봅니다. 쓸고 닦고 하는 시어머니와 윤주 씨 고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Thank you.